이거 갈게요. 해물 모듬입니다, 여러분들. 150g이고, 와, 요새 해물 비싸잖아요. 특히 오징어 진짜 비싼데. 그쵸. 홍합, 오징어, 굴, 바지락살, 새우살로 이렇게 들어있고요. 약간 수산 환경에 따라서 조금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그쵸. 자연이 주는 거니까. 국산이에요. 나 국산입니다. 홍합, 아니, 오징어. 나는 저 있잖아요. 39089000님, 맛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거는 진짜. 이거는 저희 한 번만 진짜. 제 원래 와 실하다 책임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믿어달라는 소리 안 하거든요. 근데 백리향 짬뽕이랑 마파두부 진짜 맛있어요. 마파두부 너무 담백하면서도 그 향이 일품입니다. 아 해물 모듬까지. 근데 지금 마파두부도 짬뽕도 공통점이 뭐냐면 해물 베이스예요. 이게 뭐야 이렇게 커? 엄청 커요 여러분. 굴이에요 굴. 굴까지 막 오징어 해서 다 들어있는데 이거를 저희는 뭘 할 거냐면 아, 왜 자꾸 전 준비하는 거예요? 날 능욕하는 거지. 약간 주연님의 도전해가지고 오늘 해물파전 또 준비를. 아, 이 사람들 정말. 근데 오늘 약간 안주 특집 같은데요, 주연님? 제가 너무 좋아하는 방송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쵸. 해산물 너무 비싼데, 이렇게 해물파전도 괜찮으시고요. 네. 아니면은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반죽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조심할게요. 해물파전 아니면은 우리 또 라면에다가 해물 넣어줄 수 아, 있잖아. 아, 그럼 그건 요리예요. 해물 넣어줄 수 있잖아. 라면에. 아, 진짜 요즘 근데 네. 해산물 비싸요? 비싸요. 다 비싸. 기름도 오르고 안 오르는 게 없죠? 비싸요. 이게 주부님들이 우리, 이게 뭐야, 이게. 뭐 하자는 거야, 그쵸? 해물 모두 그냥 이렇게 갈 거예요. 이렇게 갈 거고. 아니면은, 나 조금 더 해물 많이 들어있지만, 나 조금 더 비싸. 짬뽕에 해물 더 팍팍 넣고 싶다. 그럼 꾸러미로 들어오셔가지고 전 더 넣을 것 같아요. 그럼 해물짬뽕 되는 거지 뭐. 더 넣을 것 같아요. 여기 해물짬뽕 이렇게. 이렇게 꾸러미로 들어오시는 게 이게 좋은 거예요. 호환이 너무 좋아요. 네. 저희가 꾸러미를 짤 때 짜주시거든요. 어떻게 그럴까? 짜냐면 진짜 고민 많이 하시면서 짜세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해볼까 저렇게도 해볼까. 그러면서 만든 게 꾸러미 구성이고 지금 7,000분 돌파하셨고요. 네. 네. 새벽 배송 언제든지 가능하십니다, 여러분들. 이거 백리향 우리 상경례도 하셨지만 1인당 코스가 그렇게 비싸대요. 전 아직 안 가봤거든요. 근데 꾸러미 3만원대로 들어오셔가지고 새벽 배송으로 여러분들 너무 좋은 혜택으로 만나보시고요. 백리향입니다. 너무 특별한 가격 구매하실 수 있는 혜택. 오아시스에서만 가능할 거라고 저 감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손으로 집고 있는 요 오렌지 색깔 쿠폰 받아주시고요. 요거 그냥 지금 바쁘시다고요. 그럼 쿠폰만 다운 받아주시고 24시간 내로만 활용 가능하시니까 다운만 먼저 얼른 받아주시면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그쵸. 자, 이제 여러분들 해물 모듬이 있으면 뭐가 좋냐면 활용 요리가 저희가 한번 제가 또 약간 두렵긴 하지만 얇게 주연님 얇게 더 얇게 해서 네. 좋습니다. 해물 파전 여기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할 때 좀 펴고 그 다음에 저 뭐 할 거냐면 네. 이 위에다가 어떤 거요? 해산물을 조금 더 올리려고요. 좋다. 해산물을 조금 더 올려서 네. 뭐 맛있게 먹지 뭐 이왕 있는 거. 이왕 있는 거 뭐 맛있게 먹지 뭐. 너무 맛있겠다. 해산물 뭘 넣어볼까? 잠깐만 이렇게 보고 계세요. 이제 조금씩 익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해물 파전으로도 가능하시고 아니면 오늘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 만약에 막 짬뽕 자, 보고 들어오시는 분들 올라갑니다. 올라간다. 맛있겠다.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더 올리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홍합도 있고 멋도 있고. 아 근데 해가지고. 너무 실하다. 그쵸 실하죠.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사실 원래 해산물도 다 따로 사야 되잖아요. 아 맞아요. 홍합 따로 오징어 따로 굴 따로. 근데 이거 같이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네요. 한 번에 그냥 확 다 넣어가지고 자, 제가 오늘은 성공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성공하죠, 여러분들. 우리 응원의 박수! 아니, 근데, 좀 쬐끄맣게 할걸 그랬어. 아니, 주연이 기름. 기름을 너무 많이 넣었나요? 아니, 붙을까봐. 물론, 이게 네오플랩 냄비라서 좀 안 붙긴 하는데, 이게 좀 기름이 또 넉넉해야지 약간 끝에가 튀김처럼 되던데? 저희 그쵸? 주연님이 또 손이 크십니다. 기름이 튀김처럼 되던데 약간 끝에가 바삭해야지. 맞아요. 뒤집개가 어디 있을까? 뒤집개가 저쪽에 있네요. 저쪽 위에.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들 저 이거 냄비 샀잖아요. 네오플랩 냄비도 샀고요. 저희는 오아시스 안에서 진짜 저희가 정말 누릴 수 있는 거 요즘 다 누리고 있어요. 이거 조금 이제 익힐게요. 이제. 네. 저 친구 추천도 받아가지고 여러분. 자 오늘 준비되어 있는 구성 정리 한번 튀김 아니에요. 여러분 튀김 아니라 튀김 이렇게 해야지만 끝에가 아시잖아요. 그런 거 이제 속으로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들 비법이에요. 튀김 같아 보여도 마음속으로 비법이에요.
다 이런 거죠 뭐. 너무 맛있게 잘 됐죠? 진짜 맛있어.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젓가락 준비. 오 맛있겠다. 아니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해물 많이 들어가 있는 해물파전 밖에서 드시면 얼마인지 아시죠? 12,000원, 13,000원 하지 않아요? 18,000원이에요. 18,000원이 해물파전이? 저 건대입구에 제가 좋아하는 집 있는데. 아 그리고 그거잖아. 월등 나갑니다. 밀가루 가격 다 오르고 그래가지고. 아 맞아요. 요새 안 오르는 게 없어서. 아유 저 18,000원에 먹었어요. 건대입구에 있는 데서. 아 너무 맛있겠다. 아 세상에.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드시면 오늘 해물 모듬이 여러분들 6,000원이에요. 한정님 아, 드릴게요. 맛있겠다. 끝부분 맛있게 익은 부분 끝부분 찾아줄게. 아싸. 어 근데 진짜 해가지고. 저 사랑받아요 여러분들. 가생이를 먹다니. 해서 그리고 해물 좀 줄게. 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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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드셔보세요 이제. 네. 어 맛있겠다 맛있겠다. 어 이게 진짜 아 해물 있으니까 이거 해먹기 되게 좋네. 뭐. 라면 넣으면 되시고. 아 근데 저는 근데 그거 아시죠? 진짜 해물파전 맛있는 데는 간장 안 찍어 먹게 되는 거 아시죠? 허, 맛있겠다. 어디부터 먹어야 돼? 어디부터 먹어야 돼? 가생이부터. 굴도 들어 있고 오징어도 들어 있고 골고루 들어 있으니까 여러분 맛있지 맛있지. 맛있어. 맛있죠? 맛이 없을 리가 없지 이게 해물파전이. 이게. 여러분들 반죽에도 살짝 강을 하셨는데 해물 자체에 그 약간 해감되어 있는 그 적절한 맛이 또 간이 되네요. 맞아 맞아. 소금 저는 특히 간장 없이도 잘 먹을 수 있거든요. 네. 해물 모듬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홍합, 오징어, 굴, 바지락살, 새우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저희 비율 같은 경우는 수산업 환경의 재배 환경에 따라 가지고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홍합이랑 오징어가 가장 많이 들어 있고 그다음에 굴, 바지락, 새우 요 정도 순서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